자,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쉽게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볼빨간 사춘기의 근황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일단 저희가 되게 진짜 아까부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앨범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띵동 MC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 또 오늘 오는 길에 벚꽃이 되게 예쁘게 폈더라고요. 맞아요. 꽃이 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앨범을 기다리는 마음도 되게 설레입니다. 네. 또 저희가 이제 1년 정도, 1년 만에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사실 작년 여행 활동도 하고 콘서트를 하고 또 이제 싱글 몇 장을 내고 나서 저희는 좀 휴식 기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또 서로 무슨 취미 활동도 하고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나니까 사실 이번 앨범 준비할 때는 굉장히 수월하고 재밌게 준비를 했어서 괜히 저희가 또 기대도 많이 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노래를 이번에 또 오랜만에 내는 이 봄 기운 가득한 노래를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네 뭐 저희가 다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기자님 보세요. 진짜 많이 오셨어요. 네. 네, 아마 네, 역대급으로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만큼 볼빨간 사춘기의 음악을 기대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네. 자, 어떤 음악들이 담겨져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저희 그 이번 앨범명이요. 사춘기집, 첫 번째 사춘기집 꽃기운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름만으로도 뭔가 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꽃기운이라는 뜻은 사춘기에 솟아나는 기운을 꽃기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사춘기집의 꽃기운인 만큼 떨리죠? 꽃기운인 만큼 저희 초반의 감성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저번 앨범까지 레드 다이어리, 일기장의 그런 소소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이때까지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사춘기 집으로 완성시킨 그런 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볼빨간 사춘기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를 줄게 좋다고 말해 남이 될 수 있을까 썸탈거 첫사랑 여행까지 여섯 곡 모두가 1위가 했어요.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억 스트리밍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대기록 중에 대기록인데 이쯤 되면 솔직히 좀 약간 부담되고 네 걱정이 되기도 할 테고 기대가 되기도 할 텐데 어때요? 네, 또 많은 곡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되게 부담도 되고 이제는 약간은 부담은 즐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1위를 할 때마다 너무 당연한 것보다는 좀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선물을 주신다면야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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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의 선물을 받았는데 또 선물을 일곱 번의 선물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네, 그 무대를 볼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잠시 후에 볼 텐데 먼저 나만 봄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무대를 함께 할 거고요. 이어서 별거로 갈래라는 뮤직비디오를 볼 건데 두 곡은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욕심을 많이 부린 탓인지 아니면 좋은 곡이 많아서 그런지 타이틀곡이 세 곡이 수록이 돼 있거든요. 다섯 곡 중에. 근데 이제 그중 메인 타이틀이 나만 봄이라는 곡인데요. 뭔가 봄 느낌이 가득한 곡이기도 하고 이 나만 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만 봐줬으면 좋겠는 나만 봄 그리고 그래서 나만 갖고 싶은 나만 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봄 기운이 물씬 이렇게 날 때쯤에 사람들이 되게 설레고 좋아하는데 나만 그 사람이랑 안 되니까 뭔가 십술도 나고 네. 막 봄바람 밉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그냥 그 사람 옆에 마냥 붙어 있고 싶은 그런 사춘기적인 감성을 뭔가 저희 볼빨간 사춘기만의 사랑스러운 귀여움으로 나타낸 아주 사랑스러운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네, 별보러 갈래는? 별보러 갈래는요. 우연히 만난 두 남녀의 이야기를 영화처럼 로맨틱하게 풀어낸 곡인데요. 또 3 타이틀 곡 중 하나인 곡이에요. 또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팝스러운 사운드와 또 지영이의 또 리드미컬한 보컬 라인이 돋보이는 곡이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먼저 나만 몸의 무대를 함께 하기 전에
뮤직비디오 보시고 또 이어서 무대 보시고 별보러 갈래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만나본 후에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